배추 비싸서 올해 김장은 포기해야 할것 같다는 얘기가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선 나왔었습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배추 수급 대책을 내놓은 것도 김장철 오기 전에 배추값을 잡아야 한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올해 김장은 부담 없이 할수 있는 건지 김영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시장. 손님이 배추 가격을 물어보고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딱 한 포기만 사기로 합니다. 많이 올랐어. 올라도 보통 올랐어요. 배추가 너무 비싸니까 알배기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비싸니까. 가격은 비싼데 품질도 좋지 않습니다. 많이 가져온들 한들 비싸서 손님들이 구입을 꺼려하세요. 속에도 지금 다 점백인 거는 손님들이 또 사가시지도 않고요. 다 이렇게 갈라진 상태. 이건 상품성이 거의 없는 거죠. 오늘 기준 배추 한 포기 가격은 평균 9,321원. 정부 할인 지원 행사 등으로 이번 달 초만 해도 6,000원대였는데 추석 연휴를 거치며 크게 올라 지난달보다 30%, 지난해 같은 달보단 무려 50%나 폭등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선 배추 한 포기 가격이 2만 원을 넘었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무가격도 한 개에 3,900원. 지난해보다 67% 올라 올해 김장 물가가 크게 부담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추석 지나고는 가격이 떨어질 줄 알고 못 올렸어요. 손님 떨어질까 봐. 근근히 어떻게 했는데 추석 지나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부는 다음 달 2일까지 배추 최대 40% 할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인데 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달과 다음 달 배추 출하량이 모두 지난해보다 줄어 다음 달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